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나일성 한국어로 뉴스입니다. 동나일성 베트남인은 베트남 제품을 우선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지도부는 핑화시에서 위에 운동은 실행 결과를 점검했습니다. 그동안 주민 생활과 SNS를 통해 기초 방송 시스템, 재래시장, 슈퍼마켓, 주택가에 1,300개 이상의 현수막을 내걸고 다양한 형태로 인민의 선전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살, 돼지고기, 향신료, 화장기, 라면 등 22개 부목으로 13개의 가격 안정 판매점이 있습니다. 도시의 기능 부서들은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꾸준히 감사 및 통제 업무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600건의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처리했으며, 이중 행정 위반 사례로 470건 이상이 처벌되어 국가 예산에 45억 동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동나일성 인민위원회는 12월 25일 2023년 문화 관광 및 음식 주간은 자연 문화 및 관광 가치에 모이는 동나이라는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활동의 규모는 점점 더 풍부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2성과 동일한 동지역 및 수십 개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참가하는 11개의 주요 행사가 진행되고 새로운 특색 있는 관광 체험을 홍보하고 소개했습니다. 행사에는 남부지방의 전통적인 빵과 동남부지방의 지역 특산물을 포함한 70개의 맛집 부스도 있습니다. 오프닝 나이트에서 동나이는 아시아 키네스 기록을 달성하여 푸플린 볶음밥 요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은 12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동나라 목재 및 공예 협회는 다양한 해결책을 구현했지만 현재까지도 동나라성 전체 산업단지에 설치한 목재 기업 비율은 30% 미만이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몇 개의 기업, 그룹 및 목재 생산 협회는 수준 가치가 큰 목재 전문 산업 단지를 건설하고 지방의 목재품 생산의 새로운 발전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승인되면 동나이는 인적 자원, 기술 및 부지를 모아 성뿐만 아니라 전국 목재 산업을 재구성하고 재정비하는 동시에 동나이 발전 촉진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에서 촬영된 남한 전해 포상 동지의 부산 내 위성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했습니다. 몇 시간 이후 김정은 총비서는 위원장이 이틀 연속 평양 종합관제소를 찾아 직접 미군령 괌소재 미군 기지 이대 사진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당시 부산 내 정박 중이던 미국 해군 내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과 미하우과 진주만 내 해군 기지 이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도 김 총비서에게 보고됐다고 합니다. 김 총비서는 서울과 미군 기지가 있는 도시를 포함한 한국의 주요 목표 지역에 대한 위성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카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부산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중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날 부산 도착 뒤 개최되는 한중이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카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월 취임한 왕일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왕 부장 모두 발언에서 중이 관계가 건전하고 바른 궤도에 따라 전진하도록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카미카와 외무상은 일본과 중국 정상이 보여준 방향성에 따라 이중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 다고 밝혔습니다. 카미카와 외무상은 왕 부장에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중국 측 대응 조치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나성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